횡단보도에 인접한 도로 한켠에서 하수관 배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.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는 보행자들도 눈에 띕니다. 그런데 갑자기 빠르게 달려온 오토바이 한 대가 현장에 그대로 돌진했고 작업자와 보행자들은 그대로 길가에 나동그라집니다. 19일 오전 9시 15분쯤 서울 면목동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. 이 사고로 70대 여성 보행자 한 명이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. 신호수 역할을 했던 작업자 한 명과 다른 보행자 3명은 경상을 입었고 A씨도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. A씨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